가루세제는 잔류세제가 걱정이고 친환경세제는 세척력이 마음에 안 차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히노덕후의 히노세탁 깔끔하게 하는 스마트한 방법 알아봤어요. 제가 흰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흰옷이 저의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래서 흰옷만 이렇게 많아요. 흰옷 옷을 입다 보면 너무 좋은 건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는 점, 동시에 금방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흰옷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세탁기를 쓰는 게 흰옷 세탁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세탁기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교체 비용은 만만치 않고 또한 세탁기만으로 흰옷 세탁이 완벽하지도 않죠. 그때 중요한 건 세탁 세제 선택인데요. 오늘은 제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한번 케찹을 한번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세척력이 좋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비트에서 캡슐 세제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캡슐 세제는 약간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때가쏘 비트, 30년이나 된 브랜드 비트에서 나온 세탁 세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세제액은 물론 이 세제 제가 닦고 있는 이 필름까지도 독일의 까다롭고 엄격한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유해한 성분을 다 들어가지 않은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세탁 세제라는 게 저는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룩 냄새 제거, 진드기 제거, 진드기 배설물 제거까지 다 되니까 믿고 쓸 수 있다는 거. 이 일자로. 어머, 어떡해. 이렇게 묻었다. 물을 부어도 색깔은 그대로 남아있죠. 뿌려볼게요. 너무 많이 뿌렸나? 자, 벌써 많이 없어졌죠? 많이. 자, 이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 싹 없어졌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어때요? 얼마나 더러운 물이 났는지 요걸 이제 한번 세탁기 돌리고 햇볕에 말리면 조금 더 깨끗해질 거예요. 청바지도 약간의 얼룩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얼룩이 생긴 여기 김치 국물이 묻었나. 이렇게 묻었잖아요. 이렇게 묻은 부위만 살짝 뿌려줬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목에 때가 묻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목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찢은 때이기 때문에 한번 비트를 발라서 이렇게 살살살 발라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분해력입니다. 99.9% 녹는다고 하는데 정말 녹는지 한번 테스트해 봤어요. 오, 5초, 40초 됐습니다. 1분도 안 됐는데 이제 없어요. 싹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넣을 때 세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대로 여기다 툭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돌려서 빨아주면 돼요. 이렇게. 새로 산 세탁기 장점은 AI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눌러주면 얘가 옷감을 다 분석해가지고 양 이런 거 분석해서 시간 방법을 다 설정해 준다는 거. 여기서 눌러줍니다. 그렇게 오면 얘가 이제 무게를 감지하면서 돌아가요. 세탁량이 얼마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짧게 분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탁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흰옷 덕후의 세탁 방법 세 번째는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건조기에 넣지 마시고 햇볕에 말리면 화이트닝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목대 묻었었잖아요. 목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첩을 부었던 건데 케첩도 싹 빠졌죠. 그리고 얘도 흰색이었는데 얘는 조금 더 화이트닝 해줬고요. 그리고 이 묻었던 점박이 같은 김치 국물 같은 것도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환경 세제들이 다 좋은데 세척력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는 30년 브랜드의 기술력을 가지고 오염물들을 싹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진드기 사체, 진드기 배설물까지 제거해주니까 이렇게 내 얼굴 호흡하는 곳에 진드기를 싹 없애주니까 아주 청결해져요. 그리고 얘가 티트리 오일 향이 나기 때문에 약간 바다, 꽃, 바람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풀, 상쾌한 그런 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유의할 점은 얘가 물에 약하단 말이에요. 실험에서도 보면 얘가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녹아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에 약하니까 이렇게 은박된 포장지에 넣어서 꼭 밀봉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세탁기 업그레이드, 두 번째 좋은 세제 선택, 세 번째 햇볕에 잘 말리는 거, 그리고 이런 도구 같은 거 써도 세탁볼이거든요. 좋고, 그리고 이런 세탁망 쓰셔도 옷감을 손상하지 않게 해서 좋습니다. 세탁 세제 바꾸신다면 저는 캡슐 세제 강추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30년 된 브랜드의 캡슐 세제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의 피부 자극 테스트 인정받은 캡슐 세제,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세척력 확실한 캡슐 세제, 그리고 향긋한 티트리 오일 향이 나서 상쾌한 느낌이 주는 그런 세탁 세제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티트리 오일 향만 남기는 비트 캡슐 세제 강추예요. 피부 자극 테스트 엑설런트라서 이렇게 피부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세탁 세제 바꾸려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비트 캡슐 세제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